99% 이상의 피임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호르몬 자체에 의한 부작용들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은 임플라논이라고 하는 피임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임플라논이라고 하면 장기적이고 가약적인 피임법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적이라는 거, 오랫동안 피임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가역적이라고 하는 거는 빼면 언제든지 임신이 다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임플라논은 팔의 피하 조직에 삽입하는 이식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99% 이상의 피임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임 기간은 3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임약의 경우 복용을 까먹거나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임플라논은 한번 팔에 이식을 해놓으면 그때부터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년 동안 피임약을 유지하는 비율과 임플라논을 유지하는 비율을 비교했을 때 피임약에 비해서 임플라논을 유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리고 자궁내 장치와의 차이점은 자궁으로 직접 넣기 때문에 자궁내 장치는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피하 이식제인 임플라논의 경우는 국소 마취 후에 팔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라논의 피임 방법 자체가 자궁내막을 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무월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방비 상태로 무월경이 있는 경우에는 내막 병변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임플라논 같은 피임기구가 있을 때는 무월경이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생리를 하지 않는다는 편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플라논이 장기적인 피임 기구이기는 하지만 기간이 3년 정도이기 때문에 자궁내 장치와 비교했을 때 조금 짧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팔 안쪽에 이식을 하는데 팔 깊숙한 피하지방 쪽에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팔을 잡았을 때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라논이 만져진다 하더라도 피부가 볼록 솟아있거나 확연하게 만져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호르몬 기구이기 때문에 호르몬 자체에 의한 부작용들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두통이나 여드름, 유방통, 체중 변화, 또 가장 불편해하시는 부정출혈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플라논에 의한 부정출혈의 경우는 그 기간이 명확하게 언제까지 갈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출혈이 1년 이상 가는 경우에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제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플라논의 삽입 시기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임플라논은 생리 주기 첫날부터 5일 사이에 넣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넣을 수는 있어요. 다만 생리 주기 중간에 넣었을 경우에는 일주일간 꼭 다른 피임법을 병행을 해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피임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었던 중이었다면 피임약 복용이 완전히 끝난 다음날 넣는 것이 가장 좋고요. 늦더라도 피임약 휴약기 일주일이 지나기 전 혹은 위약이 있는 경우는 위약이 끝나기 전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내 장치에서 임플라논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궁내 장치를 빼고 바로 임플라논을 이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피임법으로 임플라논을 선택했다면 출산 이후 4주가 지난 다음에 넣으시는 것을 선호하고요. 수유 중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역시나 임플라논을 이식한 이후에 7일간은 다른 방법의 피임법을 병행할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적이고 가역적인 피임법 중에 하나인 임플라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장기적이고 가약적인 피임법에는 피임약, 임플라논, 자궁내 장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본인 개인의 선호도와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